오은영 박사가 조영남 씨는 대중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단호한 일침으로 조영남의 화법에 대해 지적했다. 4일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조영남이 출연할 예정이다. 선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은영 박사와 조영남은 2016년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이 2020년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오은영 박사는 이 사건을 두고 대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남 씨는 그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대법원에서 선생님이 변론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께 불리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대법원에서 대작 혐의에 대해 스스로 변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하는 작업을 TV로도 보여줬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멘트에 대해서 오은영은 대중들은 자기 힘든 일은 조수시키려고 돈도 많아 조수에게 다 그리게 하면서 무슨 예술가야? 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또한 결백을 가려달라는 말은 대중의 시선에서 핑계와 변명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은영은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도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 대중은 다양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화법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들은 조영남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조영남의 화법과 태도는 한두 번 논란된 게 아니다. 조영남은 본인과 1974년 결혼하고 1987년 이혼한 윤여정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자 너무 축하한다. 나처럼 바람피운 남자에게 최고의 한방이 아닌가 싶다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건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